네, 8시 30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서브라더스의 830 전략, 장 시작 30분 전에 전략과 관심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우의 서호수 서동구 두분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포인트부터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포인트입니다. 매수 구간이 나왔고요. 상승 기조가 유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눌림목 대응입니다. 업종 종목 전략입니다. IT와 금융주 매수 그리고 비중 유지 전략 주셨습니다. 먼저 서호수 전문가님. 자, 2030선까지 갔다가 일단 뭐 대외 악재들로 인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네. 자, 우리 시장 중기적인 매수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글로벌 증시 악재로 눌림목 구간을 연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그 강세 마인드를 유지를 해 나가자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지와 저항입니다. 먼저 지지라인입니다. 1차 지지라인 1997포인트입니다. 2차 지지라인 1972포인트입니다. 저항라인입니다. 1차 저항라인 2009포인트. 이 자리부터 오늘 탈환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저항라인 2025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지금 버냉키 의장의 연설로 인해 가지고 반등은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5주선과 10주선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주선이 종가상으로 13,717포인트인데요.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연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지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외국인들의 그 수급 자체는 매수 기조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그동안 그 선물 매도 누적 계약분을 24,000 계약에서 약 8,000 계약까지 줄여놨고요. 그리고 현물 매수도 시장이 반등을 한 2월 8일 이후로 현물 매수도 약 1조 3천억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신은 역시 그 2,000포인트 넘어가는 자리에서 펀드 환매 요구로 인해서 8,400억가량 매도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외국인 매수 기조가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강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코덱스 레버리지 매매 동향을 보면서 자, 시장이 올라간다는 쪽에 이제 우리가 배팅을 하는 것이 바로 코덱스 레버리지거든요. 자, 이쪽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배팅을 한각그 매매 주체들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시장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매매 동향을 보고 계시는데요. 2월 8일이죠. 바로 시장이 바닥을 치고 위쪽으로 전환을 한 상승 전환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후로 코덱스 레버리지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어저께까지입니다. 누계를 보면은 기관들은 약 2천 2, 아 지금 2,700만 개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130만 개. 그리고 반면에 개인들은 약 2,700만 개를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700만 개 정도 되면 금액적으로 3,500억 정도 되는 제법 많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해서 최근에 와서 보시게 되면은 기관들은 완전히 아직까지는 방향이 상방향, 즉 레버리지를 계속 사고 있다, 사서 팔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더갈 자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외국인들이 선물을 줄여놓은 부분, 매도 부분 줄여놓은 부분, 그다음에 현물을 매수하는 부분으로 봐가지고는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매도는 나오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갈 자리가 좀더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대응인데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72포인트 아래로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상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강한 그런 21선의 우상향 흐름 속에서 주가가 21선을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혹 잘못되더라도 다시 5일선 위쪽으로 올라가서 쌍봉을 형성하고 내려오는 경우는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바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우리가 자신 있게 대응을 해도 되는 구간이다. 첫 번째 내려오는 구간은
눌림목 구간으로 판단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상승 목표치는 2055포인트까지는 열어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와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도 역시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1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현재는 523포인트, 종가상 일봉의 종가상 유지가 되면은 계속해서 추가 상승 마인드를 가지시고 540포인트까지는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기적으로 이제 상승 시그널을 확인했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조정은 큰 흐름의 변화가 없는 걸로 계속 가십니다. 전략 잘 들었고요.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예상 체결 지수가 잠시 들어왔어요. 확인하고 다시 서동구 전문가님 만나겠습니다. 코스피가 2포인트 하락 1997, 코스닥은 1.34포인트 올라서 530선 바짝 다가섭니다. 코스피가 한 5포인트 정도 내림세로 들어오다가 지금은 2포인트로 낙폭을 좁혔고요. 다소 좀 혼조권입니다. 예, 서동구 전문가님, IT 금융주 매수 전략 오늘 주셨습니다. 네. 시장이 좀 혼돈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특히 어제 그제 IT와 금융주 쪽들의 어떤 견주하는 흐름들을 저점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도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되겠습니다. 이들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는 또 이유들이 나름대로 있죠. IT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면은 다음 달에 갤럭시 S4 출시를 앞둔 여러 가지 기대감들, 이건 뭐 우리가 다 주지의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DRAM 가격이 상승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NAND 가격도 안정적인 이러한 흐름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쪽 반도체 쪽이라든가 IT 부품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업종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바닥 탈출을 했죠. 그러면서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업종 전체적인 평균 PBR이 0.6배 위치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평가 매력이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경기의 어떤 회복 시그널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더 구체화된다면 은행 업종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 배팅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가장 암울한 업계 중에 한 곳이 바로 또 증권업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증권업계의 이런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점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주가의 그러한 그 바닥권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각각의 요인들을 가지고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수급의 긍정적인 모습들 또 안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 쪽에서도 대표성 있는 업종을 또 주도하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이죠. IT 쪽을 본다라면은 당연히 뭐 삼성전자가 축이 되겠고 하이닉스 그리고 또 새로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LG전자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금융주 쪽에서는 은행은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DGB 금융지주 그리고 또 증권 쪽에서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그리고 또 구조조정과 M&A의 이슈가 항상 노출돼 있는 우리 투자증권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요 삼성증권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바로 지난 그 작년 11월 달이었었죠. 45,000원, 6,000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구간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고점을 아직은 돌파를 못해주면서 말이죠. 돌파 시도를 했다가 다시 또 이격을 좁히는 일정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는 박스권의 흐름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저점을 중심으로 고점을 중심으로 중심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일 이평선 내외에서의 56,000원에 대한 지지력이 잘 유지가 돼준다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브라더스의 830 전략, 와운의 서호수 서동구 두 분 전문가 함께.